그리고 또 한 예로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광핵도화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소 잡는 백쟁이 있어요. 워낙 소를 잘 잡아서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아주 이름이 나 있어. 광핵도. 이마가 번들번들하고 넓적해가지고는 아주 이름 이마가 넓은 백쟁 이런 뜻이에요. 광핵도화라는 게. 이 사람은 평생 소만 잡았지. 네. 불교 불자도 몰라. 참불가 전혀 부를 줄 몰라. 선수님 한마디도 외울 줄 몰라.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이 환히 밝아져가지고 그 소 잡던 칼을 막 소를 잡다가 썰다가 칼을 착 그 도마에다 꽂으면서 나도 천불의 일수다. 천부천 현급 천불의 중에 한 사람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것이 열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깨달으신 조사 스님들이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하고 그분들이 전부 내가 이렇게 그 사건을 인용했듯이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모두가 그 사건을 전부 인용해가지고 광역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진수다. 불교의 참면목이다. 참불교다, 이것이. 무슨 육바라밀을 닦고, 무슨 저 용맹정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것은 방편일 뿐이다. 지금 결제 중에 아마추어가 2,000명 이상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추어 보통 일반 신도들은 한 10,000명 이상 돼요. 지금 선방이 곳곳에 많아가지고 신도님들 또 참 선방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프로는 한 2천여 명 돼요. 스님들은 전문적으로 참선만 하는 이들도. 그런 이들의 삶은 그저 그런 이들의 삶일 뿐입니다. 그것이 부처가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광핵도화가 언제 용맹경진해서 언제 선방에 갔습니까? 육조해능대사가 언제 선방에 가서 부처가 됐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냐? 사람은 눈을 뜨고 보면, 알고 보면 본래 그대로 조금 더 현재 무슨 짓을 하고 살든지 나무꾼이든지 소 잡는 백쟁이든지 그런 뭐 말도 했지 뭐. 나무꾼이든지 소 잡는 백쟁이든지 조금 더 손색 없는 완전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결코 여러분들 스스로 비하를 해서 죄업 많은 중생이다. 나는 팔자가 기구하다느니 예. 운명이 박하다느니 죄업이 많다느니 예. 이런 소리 절대 하시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건 그동안 우리가 방편불교를 배워와서 또 방편불교만 배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게 자기 한계예요. 그렇게만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말밖에 못하고 그런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늘려가지고 한국 불교가 거의 그런 불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부 부정당하는 불교입니다. 우리 삶이 그대로 부정당하는 불교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불자들은 갈등합니다. 참회해야 되는데 업장 녹여야 되는데 절에 가서 보신 많이 해야 된다는데 그래야 성불 할 수 있다는데 예. 그럼 나같이 아픈 사람은 어쩌란 말이에요. 아침에 예불도 못하는데 멀쩡한 사람 부정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정말 부처님이 제대로 알고 우리에게 일러준 내용에는 그와 같이 앞에서 든 예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체제도 법화경을 맨 처음 실었는데 법화경은 인불 사상의 원전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현재 이대로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인불 사상의 원전이 법화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아주 감동적이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늘 인용하는데 부처님께 와서 꽃만 하나 올려도 그 인연으로 개이성불더라 다 이미 부처를 이루어 마쳤다 했어요. 또 삼배만 해도 그렇고 아니 절하기 싫어서 손만 번쩍 한번 이렇게 부처님 앞에 들어도 그것으로서 개이성불더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그랬어요. 손 한번 들고 말지 뭐 하려고 그 잠도 안 자고 용맹정진 합니까? 안 그래요? 아, 손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내지 동자희로 어린아이들이 장난삼아 놀이삼아 저기 모래를 모아놓고 물을 떠다가 또는 물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오줌을 싸가지고 모래를 뭉칩니다. 그래 뭉쳐놓고는 이것이 불탑이야. 이것이 보명사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장난을 한다고요. 법화경에 그런 이야기 다 있어. 그렇게 해도 이것만으로 개이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불교는 이렇게 쉽습니다. 불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불교같이 쉬운 게 세상에 없어요. 아이들이 장난삼아 모래를 쌓아놓고 이게 불탑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면 불교가 이렇게 쉬운데 나도 참 그동안 모르고 무진 고생했어요. 그런데 네. 저도 용맹정진을 한철을 했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전에 보통 일주일을 하는데 한철을 했어요. 회인사에서 한철 우리 같이 용맹정진 하는 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뭣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부처가 되는 조건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성이 차. 그게 성이 찬다고요. 그럼 그렇게 용맹정진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일 뿐이야. 그게 조건은 안 돼. 조건 안 되지만 그거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삼천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무슨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결코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보통 우리가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이제 성문 사과를 이야기하고 또 대승 불교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평, 십지, 등각, 묘각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수행의 지위 점차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다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지 발처라 아까 행행 본처여 지지 발처라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그렇게 육바라밀을 많이 행해도 역시 본래의 그 장소야 사람일 뿐이야.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십 년 수행을 해도 역시 사람일 뿐이야. 지지 발처라 이르고 이르 숱한 수행을 해가면서 숱한 공덕을 쌓아가면서 어떤 상태에 이르러 갔어요. 이르러 갔다 손치더라도 그 자리는 어디냐. 그 이른 곳을 우리가 부처의 경지다, 보살의 경지다, 도인의 경지다, 선지식의 경지다,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아라한이다, 아나함이다, 아라한이다 또는 십신지위다, 십행이다, 십주다, 십지다, 등각이다, 묘각이다 이러한 지위에 설사 올랐다 손치더라도 지지 발처야 출발한 그 자리다. 출발한 그 자리다. 출발한 그 자리 어딥니까? 사람. 그래 이르러 가서도 설사 이르러 갔다 합시다. 이르러 갈 곳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 불교에서 또는 일반 경전에서는 이르러 간다고 되어 있어요. 52단계를 하나하나 그 지휘점차를 밟아 올라가면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르러 갔다 손치더라도 역시 출발한 그 자리다. 지지 발처 이르고 이르더라도 역시 출발한 장소더라 라고 하는 말은 출발한 장소 어디요? 사람이야. 역시 그 자리야. 사람 그 장소지 사람 이외에 달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방편으로 그렇게 가설해놓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하니까 삼천배를 한다든지 무슨 용맹경기를 한다든지 별별 그 수행을 요즘 뭐 또 일반 신도들도 수행하는 그런 그 풍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든지 그건 좋잖아요. 하루에 5불씩 탁 하고 두 끼만 딱 먹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절에서 소식 딱 하고 정말 간결하고 소박한 그리고 탈숙한 그리고 고요한 그리고 팔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동의 자세로 그게 한 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뭐 철야 정진이 됐든 그런 말숙한 그런 그 시간을 가져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소중한 거야. 그건 훌륭한 삶이라. 그래서 스님들이 한 채를 선방에서 살든 또 일반 우리 불자님들이 시민 선방에 가서 하루를 참선을 하든 한 채를 참선을 하든 간에 참선하는 동안만은 또 아주 소박하고 간결하고 탈숙하고 자연하고 어디에도 흔들지 않는 이쇠해의 칭기고락 팔풍부동이라고 해서 어떤 일에도 어떤 손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기서 흔들리지 않기는 뭐 참선하다가도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누가 뭐 큰 거 준다고 하면 당장 삼성이가 뭐고 다 때려치고 쫓아가지. 또 집에 무슨 큰 손해가 있다 그러면 참선이 어디서 다 때려치고 가지만은 뭐 하는 동안만이라도 부동하거든. 그런 이익과 손해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삶이 또한 그건 그대로 가치가 있고 보람은 있어요. 그러나 부처 되는 거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삶이 좋아서 살 뿐이야. 저기 저 우리 불교 TV에도 나왔지만은 그 KBS에서 작년인가 아니 금년 봄인가 참아고도라고 해서 그 티벳 불자들이 몇 개월을 그 티베트 포탈라 궁전 관세음보살이 계신다는 라사의 포탈라 궁전을 향해서 일보일배하면서 큰 얼음길을 절을 하고 또 그 눈길을 절을 하고 큰 가파른 그 언덕과 내리막길 그 바위 그 험한 길을 절을 하면서 가는 걸 보셨죠? 뭐 그 외에도 얼마나 그런 것을 요즘은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이 또 근사해. 마지막이 마음이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것도 어떤 노인은 그들이 먹을 거, 잘 거 이런 것을 또 준비해서 술에다 싣고 가면서 하루에 못 가니까 하루가 뭡니까? 1년인가 걸렸는가? 그렇죠. 몇 개월인가 걸려. 어떤 경우는 3년 걸려서 저 청해성에서요. 청해성 거기도 옛날에 티벳이거든요. 청해성에서 라사까지 가는데 3년씩 4년씩 이렇게 걸리게 돼요. 지금도 그렇게 걸려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고생입니까? 말도 못하는 고생이거든요. 목욕이 어디 있습니까? 세수도 못해요. 가는 동안. 그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청년이 네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그래 갔죠. 한 사람은 거기서 스님이 되고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한 사람은 거기서 동충하초로 캐갔어요. 동충하초. 그쪽에 티벳 그쪽으로 이제 그 약이 유명하니까 동충하초를 캐려가. 왜 동충하초를 캐려가느냐. 이걸 캐려서 돈이 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도 봉양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참 정말 내 깨달음이 내가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소신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한국 불자들은 도저히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하거든요. 그거 그 얼음길 그 눈밭길 험한 산길을 절을 하면서 그냥 가기도 힘든데 절을 하면서 몇 개월 간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삶이 그대로 그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동충하척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삶이 그냥 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에요.
그 삶이 무슨 어떤 삶이 됐든지 간에 뭐 장사를 하는 삶이든 약초를 캐는 삶이든 농사를 짓는 삶이든 그 사람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의 사는 삶이 펼쳐져 있을 뿐이야. 그 사람들은 한 생에 있어서 그 라사의 포탈라 궁전에 가서 한번 참배하는 절을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참배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불을 하는 것하고 맞먹어. 그래 성불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불을 이미 한 거야. 성불하고 나서 동충하초캐로 간 거야. 아, 대단한 깨달음이야 이게. 이게 대단한 깨달음이라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사람의 삶, 현재 무슨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부처의 삶이다. 그대로가 하나님의 삶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모습으로 그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맞아서 그렇게 살고 스님들은 또 저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서 사는 뿐이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어리석을 때는 속인들은 지도 얼마 전까지만 속인이었으면서 자기 부모들도 그 소중한 부모 형제들도 전부 속인이면서 속인들은 사람을 안 봤어. 출가한 스님들이야 진짜 사람이고 속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각이지 물론. 또 스님들로서도 우리 도반도 강원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내가 선방에 한참 열내서 선방에 다닐 때 선방에도 안 오는 저 중이 저게 중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참여하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 잘못했던 걸 전부 참여하느라고 이런 말 요즘 가끔 합니다. 중으로 보지도 않았다니까. 참선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중이야. 내가 그렇게 말도 하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나는 그때 그래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눈을 뜨기 전에는 그렇게 보인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참 못난 생각이고 착각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을 온통 부정해버리고 참선 안 하는 스님들을 싹 다 부정해버리고 부정하고 무시해버리고 어떤 종교에서처럼 인간을 종으로 취급하고 보통 방생불교에서 말하는 죄 많은 중생이라고 몰아붙이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 나도. 아니야 잘못된 잘못된 불교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참여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인간은 현재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대로가 하나님이고 그대로가 부처님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 이 책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천번 만번 부르는 것보다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 그윽한 눈빛으로 마음을 흠뻑 담아서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속삭여보라. 관세음보살 100번 부르는 것보다 훨씬 영험이 있을 것이다. 역시 부처님들이시구만. 딱 말하니까 듣고 감동하잖아. 반응이 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는 말할 줄 알고 여러분들은 그 듣고 반응할 줄 아는 이 사실이 부처님이야. 부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기 보면서 부처님 아니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 아닙니까? 박수 칠 줄 모릅니다. 아예 들을 줄도 몰라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많이 모시고 있지만은 내가 앉아서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불상이 아주 거룩하게 참 신심나게 잘 됐더라고요. 우리는 상견 중생이야. 상을 봐야 마음이 나는 중생이라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불교에서는 상견 중생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대다수 사람들의 근기가 그렇듯이 상이 필요하긴 해요.
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야. 보명사 부처님도 아니 온 세상에 널려있는 그 많고 많은 법당의 부처님도 심지어 석굴암 부처님까지도 더 이상 웃을 줄 모르고 더 이상 울 줄 몰라 더 이상 화낼 줄도 몰라 박수 칠 줄은 더욱 몰라 당신 앞에 놓아놓은 돈을 도둑놈이 훔쳐가도 그거 말릴 줄도 몰라 여기 돈 누가 함부로 만지면 여기 이제 법당 지키는 보살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껏 반응하는 거야. 바로 반응할 줄 아는 그 사실이 아주 위대합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창고예요. 어마어마한 보물창고라고요, 그게. 반응하는 그 사실. 그래서 깨달으신 조사 스님들은 전부 그렇게 누가 불법을 물으면은 고함을 쳤거나 몽둥이를 후려쳤거나 그래서 충격적으로 일깨웠습니다. 말하는 그 당체가 정말 훌륭한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내가 이렇게 두드려 패면 패는 사실도 부처님이지만은 아파할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영험 있고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그 영험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박수 칠 줄 아는 것. 이게 부처의 영험이에요. 여기도 이제 소개했습니다만은, 마조 스님에게 대주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찾아갔어요. 그, 니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니? 그랬어요. 훌륭한 선지식 밑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 잘해서 부처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조 스님 말. 너희 집 보물은 내팽개쳐버리고 여기까지 멀리 와서 뭐 하자고 하느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스님 그러면은 무엇이 저희 보물창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집 보물창고는 내팽개쳐버리고 라고 하니까 무엇이 저희 집 보물창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궁금해서 나에게 묻는 그 사실이 너의 보물창고다. 그랬어요. 거기 뭐가 들었어? 그거 그렇게 물을 줄 알죠? 참 신기하잖아요. 정말 신통방통하지. 그걸 가지고 정말 신통요행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무량대복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슬프면 울 줄 알고, 화나면 화도 낼 줄 알고. 보통 일반 불교에서는 화 안 내고, 참견하고, 착한 일만 하고, 선한 마음, 이것을 쓰는 사람만이 부처고, 악하고 나쁘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하는 이것은 중생이다. 이렇게 펜을 딱 갈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 불교는 가짜 불교입니다. 방편 불교예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이런 시대에는 그 불교 가지고 안 됩니다. 미래 사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만 하더라도 불교가 정말 부처가 되는 데는 삼아승지급이라고 하는 멀고 먼 세월이 경과한 뒤에야 부처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500년쯤 지나가지고 대승불교에서는 아니야. 즉신성불이야. 이 몸 이대로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상상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옛날 생각으로 보면은 그 생각을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외도들이라고 하고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외도라고 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불교의 사고가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대도 않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전부 조사 스님들이 깨달아서 하신 말씀이고 하신 내용인데 옛날에는 방편 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그쪽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 시대는 방편이라고 하는 거품을 싹 제거하고 기업에도 거품 제거해야 살아남습니다. 정부에도 이제 거품 제거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 불교도 현대 불교, 미래 불교는 더욱더 거품을 제거해야 불교가 살아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생활에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나 거품을 제거해야 살아남습니다. 불교에 있어서는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제대로 부처님의 진짜 좋은 가르침으로서 가르칠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좀 앞선 생각, 좀 발전된 생각, 대승불교에서 또 선불교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선불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선불교가 그동안은 불교의 완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이 상당히 유행을 하는데 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직 그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용맹정진해서 동정이려 또 몽중이려 병중이려 오매이려 이러한 경지를 통과한 뒤에 크게 깨달아야 비로소 부처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족한 생각이에요, 그건. 내가 감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은, 아마추어는 그만두고 프로가 2,000명 이상 저렇게 매철, 매년 용맹정진 하는데 무슨 소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소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삶이 좋아서 할 뿐이다. 그 삶은 좋은 거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 평생은 선방에서 청정하게 아주 소박하고 탈속하게 그렇게 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의 욕망 물론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 다 고개 흔들어서 내져버리고 그대로 선방에 앉아서 산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상당히 우리 높이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그 모습은 삶의 가치는 있지만은 부처가 되는 조건은 아니다. 부처가 되는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천하만 만들어도 부처다 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데는 본래 조건이 없다. 본래 그대로다 하는 그 뜻입니다. 본래 그대로다. 사람의 가치가 이런데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흑인 아프리카 흑인 돈만 몇 푼 주면 살 수 있는 그 흑인이 오늘날 이 시대 최고 인물이 됐잖아요. 이게 부처님 사상이야. 바로 그 이제서 그렇게 뭔가를 좀 깨우친다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몽매한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 불교도 몽매한 세월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얼른 깨어나야 돼요. 얼른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하자면은 보장을 받아야 되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대로 활불이요. 활신이야. 살아있는 부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시대에는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부파경 저 뒤에 가면 상불경 보살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상불경 보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그 사람은 염불도 안 해. 보살인데도 경도 안 봐. 참선은 더욱 안 해.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야.
그럼 사람 만나서 뭐 하느냐? 예배를 하면 싹 부처님 오셨으니까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교 조금 아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허망한 수기를 주느냐? 나는 너같이 그런 허망한 수기 받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저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큰 소리로 당신은 나를 때려도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부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기를 하고 부처로서의 보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열심히 독송하고 공부하고 있는 경전 속에 인불사상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제 그게 이제 눈을 뜨지 못해 놓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거 자기 근기에 맞는 거 나는 죄 많은 중생이야 참회해야 돼. 삼천배 해야 돼. 요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걸 해야 되는 줄 아는 거라. 그러니까 포탈라 궁전까지 큰 고생하면서 일보 일배 하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소견의 한계입니다. 소견의 한계가 거기까지. 그래서 불교의 궁극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 사람의 삶이 현재 이대로 조금도 손색없는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불교 궁극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히 보명사는 숱한 세상의 선식들이 와서 다 자기 분야에 자기가 개척한 그 이치를 한껏 이야기하는 장소라. 그래서 주심하고도 내가 여기서는 아무 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은 사찰이다. 얼마나 편안하고 마음 놓이는 사찰이냐.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 자기 소신 가지고 이야기하면 끝이야. 더 이상 뭐 흠잡을 일이 없다고 해요.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소장사한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뭐 그저께 아주 유명한 그 목수 신영훈 씨 아주 대단한 목수거든요. 정말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런 분도 여기다 모셔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든지 그대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뜻이 이 53 선지식 법회에는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뭐 이름 있는 사람만 청했다고 하는 그것이 예, 좀 뭐 이유를 달라면 달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현대의 우리의 그 불교는 또 미래의 불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삶이 다 인정받고 또 인정받아야 돼요. 사실 인정해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만은 그리고 그동안은 그래도 부정당했어. 죄 많은 중생이다 뭐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소리를 가지고 사람을 윽박지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비하시켜서 그렇게 보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돈 몇 푼 때문에 남을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까지도 생기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고 사람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을 존중할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없애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부부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사정없이 그렇게 없애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참 큰 걱정이에요.
근원은 사람을 종으로 본 그런 서양의 잘못된 사상 때문이고, 또 방편불교에서 사람을 죄음 많은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 사람을 잘못 보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게. 정말 진정한 성인은, 정말 참다운 성인은 인간의 지구한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보고 일깨워 주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일깨워 준 그 성인과 그 가르침이야말로 진짜 성인이고 진짜 훌륭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 이하로 본다든지 부처님 이하로 본다든지 이렇게 가르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방편불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사찰, 열린 법회에서 정말 마음 놓고 내 소신을 한껏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참 동짓날 그리고 광제일이고 이 좋은 날 특히 이 열린 사찰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 놓이고 반갑고 환희롭습니다. 감사합니다.